뭐야? 찌질해라. 이 고물은 전력이 죽었어. 새 배터리를 가져온다면 일어나게 해줄게. 어? 드디어 일어나... 네 출입 허가는 검사실 뿐이야. 야... 야... 자, 3부! 그동안 손을 좀 뗐었다가 3부를 진행을 안 했었는데 드디어 3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게임의 형식 자체가 많이 바뀌다 보니까 1부, 2부 이렇게 넘어가면 손이 잘 안 가는 것 같아. 원래 보토피아는 여행하기 안전했지. 이젠 탈주보들이 주요 육로를 막고 있어. 뭐야? 우와! 종도 로봇이야! 다섯 줄을 보는 건 익숙치 않겠지? 래쉬는 끝까지 적응을 못했지. 우와... 빙그릇... 이게... 뭔데? 나노가본 이 도장을 담은 카드가 처음 피해를 입을 때 그 피해를 막는다! 저격봇... 맞은편 공간 중 이 도장을 담은 카드가 공격할 곳을 고를 수 있다. 어, 야, 글씨 너무 눈아픈데? 이 도장을 담은 카드를 내면 주인은 에너지 전지를 받는다. 아, 이게 남은 에너지구나. 빈 그릇. 이건 뭐야? 일단 이거 하나 내보자. 빈 그릇을 내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이건 뭐지? 첫차는 카드를 뽑을 수 없다. 아, 카드가 플로피 디스크구나. 어. 망치. 오, 타블렛으로 이제 사전처럼 쓰일 수 있어요. 이게 터널 종료. 이건 뭐야? 이게 다람쥐 카드고 이게 일반 카드겠죠? 일단 이걸 꺼내면은? 그럼 빈 그릇이 나오네? 왜 빈 그릇이 나오지? 빈 그릇이 뭔데? 에너지봇. 다람쥐 대신에 빈 그릇이라고? 근데 막 희생을 하거나 그러지 않잖아. 아니, 넌 에너지가 없어. 빈 그릇은 진짜 그냥 몸빵용이야? 걔 슈렉인데? 이건 뭐야? 이 도장을 담은 카드가 사망할 때 맞은편과 근처의 아군 피조물까지 10의 피해를 입는다. 유감? 맞은편 공간 중 이 도장을 담은 카드가 공격할 곳을 고를 수 있다. 오. 오케이. 이번엔 이빨이 아니라 나사네요. 빈 그릇은 의미가 없는 것 같고 더블 건어. 딜이 엄청 높네. 지금 배터리가 총 4개. 지금 한 대만 더 맞으면 죽어?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겠네. 이렇게 하고 이렇게 됐죠? 봐봐. 한 대 때리고, 다시 올리고. 끝났냐? 안 끝났지? 두 대를 맞아야 버틸 수 있었구나. 자, 여기서 내가 얘를 때려? 그러면은 얘네 둘이 죽어요. 얘도 죽지만. 아, 얘 공수네? 얘를 죽이자. 오케이. 얘를 내서. 아, 망치로 내 패를 부술 수 있어? 이걸 왜 부쉈어? 아, 어차피 공수여서 의미 없었어. 어. 아, 이렇게 없앨 수 있구나. 이렇게 하고
이거를 이렇게 쏘면 됐죠? 자, 이제 더블 건호를 꺼낼 수 있어요. 됐죠? 그 칸으로 뽑아내기! 하! 돈이 추가됐다. 최선의 방어? 다른 봇들이지. 구형 봇을 제가 동하는 불꽃을 갖고 다니거든. 놈들을 대게 놓고 알잖아. 그럼 널 위해 싸워주니까. 저격봇. 쉴드봇. 일단 저 코스트도 좀 필요할 것 같긴 한데. 근데 저격봇의 뽕맛이 생각보다 괜찮아요. 재가동된 봇 몇 개로는 안 될 거야. 그것도 정말 위대한 초월을 재현하고 싶다면 말이지. 오토피아 곳곳에 사기템들이 굴러다니고 있어. 일어나게? 아니지. 초월을 해야 한다니까. 못 일어나는구나. 이건 뭐야? 한 턴에 네 에너지를 채워줄 거야. 나쁘지 않지? 아이템이네요. 똑똑한 사람이라면 아이템을 자유자재로 사용할걸. 당연히 중간 지점에서 보충할 테고. 아이템을 팍팍 쓰라 이건가? 더블 건호가 또 나왔네. 망가진 봇. 이 도장을 담은 카드가 사망할 때 맞은편과 근처의 아군 피조물까지 10의 피해를 입는다. 그렇군요. 이거 참 유감. 아, 망치로 터트려서 자폭을 발동시켜도 된다. 오, 그런 방법이. 근데 왜 훈수도 스바라시야? 훈수도 좀, 아! 죽고 싶지 않다면, 빈 그릇, 막어. 아. 아마 이걸 꺼내면 저격이 나올 텐데, 아직은 필요가 없으니까. 이렇게 하고 이제 저격봇을 꺼낸 다음에 여기서 이걸 하고 오늘 종료하면 땅! 방어를 한번 하는 쉴드봇이 다 터지네. 아주 그냥 개판이에요. 저격봇을 한번 더 꺼내고 아, 쉴드봇 계속 나오네, 저거. 씨. 개패고 싶게. 안 돼. 저격봇이 죽는다고. 아. 그래, 네 승리야. 패배를 인정하지, 넘어가자. 항복. Accept surrender. 항복을 승낙한다. 싫은데? 난 너 극한까지 조질 거야. 아, 그래도 딱 맞잖아요! 멍청한 플레임 자식아, 아이씨. 그냥 썰엔 받을걸. 터진 3D 프린터? 그릇 프린터. 이 도장을 담은 카드가 공격당하면 빈 그릇 더미에서 카드 하나를 뽑는다.
그냥 다람쥐를 뽑는다고. 다람쥐는 희생이라도 되지. 아, 이 카드 방식이 바뀌니까 너무 어렵네. 난 탱 갈래. 탈주봇들을 물리치는 진짜 최고의 방법이 뭐냐고? 스스로를 계량해 사기템 능력을 부여하라고. 네 덱에서 카드를 골라. 뭘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데요? 에너지봇 삽입. 어디 보자. 우와! 즉사 카드를 넣을 수 있... 아, 도장을 넣는 거구나. 피조물이 이 도장을 담은 카드의 맞은편으로 이동할 때 1의 피해를 입는다. 아, 그러니까 반대편에서 이동할 때 자동적으로 공격한다고? 아, 즉사도장! 개좋은데 지금 딜이 없어. 아, 카드 바꿀 수 있어요? 아, 그럼 저격봇으로 가자. 즉사 부여. 만족해? 네! 선생님! 중간 지점에 거의 다 왔어. 이제 와서 쫄지 마. 오, 맵이 다리야. 뭐야, 다리를 부술 수 있어. 알람봇. 홀랄랄랄랄라 이렇게 생겼네. 이 도장을 담은 카드 맞은편의 피조물은 1의 공격력을 얻는다. 맞은편의 피조물이 1의 공격력을 얻는다고? 구타 유발자야, 도장 이름이. 그래? 아, 그러니까 빈 그릇 같은 거를 놔둬도 좋다 이거네. 딜이 1 생기니까. 아이씨, 근데 죽었네? 그냥 빈 그릇으로 계속 막아주지. 자동장치 11. 저격봇. 아직 먼저 꺼내지 말고 일반부터 먼저 꺼내고. 탕. 아야. 배터리를 추가. 탕. 저건 뭐야? 교환봇. 이 도장을 담은 카드가 피해를 입으면 그것의 공격력과 체력을 교환한다. 헉! 한 대 맞으면은 공격력이 5가 되는 거야? 그렇군. 내려서 한 대 치고. 쉴드봇. 망치. 부셔. 저격. 됐죠? 저격. 탕! 좋아. 뭐야, 뭐가 나왔어. 아니, 교환봇이 또 나왔어. 안 돼, 내 즉사가. 한 대 더 맞으면 게임이 끝나. 게임이 끝나기는 했는데 어떻게 더 뽕을 뽑으려고 했지만 안 되네요. 이렇게 하면은 극한으로 뽑을 수 있겠지. 끝. 5원. 첫 중간 지점에 도달했네. 멋져라. 중간 지점. 네 아이템이 재충전됐어. 네가 한 지역에서 파괴한 봇들은 살아나지 않아. 만일 네가 죽는다면 여기로 되돌려질 거야. 고상한 시스템이지? 3원. 이 돈 모아서 어따 써?
에이, 말하자마자 상점이 있어요. 위대한 상업. 여긴 니로브 달러가 통용되는 곳이지. 팔로브 달러. 실로브 달러. It's beautiful 달러. 이 뭐야 이게? 왜 이렇게 비싸? 나 8원밖에 없는데. 올라가. 오른쪽. 카드다. 선물봇. 이 도장을 담은 카드가 사망할 때 임의의 카드가 손에 주어진다. 암호무야? 암호봇. 임의의 다른 도장을 얻는다. 이 도장을 담은 카드 맞은편에 피조물은 1의 공격력을 얻는다. 알람봇이 의외로 괜찮은데? 아, 나 알람봇 갈래. 지금 딜이 너무 부족한 느낌이거든요? 돈? 뭐야? 우프, 미안, 돌아가. 이 다리 완전히 작살났어, 돌아가. 시간이 걸려. 보스를 깬다면 그럼 시간이 충분할 거야. 보스 깨고 다시 오라 이거군. 뭐야 이거? 어? 숨겨져 있는... 어? 어? 뭐지? 숨겨져 있는 비밀 화살표가 있어서 눌렀었더니 이거 22짜리 먹었거든요? 토끼 가죽이 카드에 들어오진 않았는데? 뭐지? 그리고 이건 뭐더라? 이게 뭐예요? 아, 업그레이드구나. 이거 가자. 카드 하나 골라. 이거 또 돼? 계산 좀 하고. 오, 뾰족한 기, 반격, 극탱. 이건 뭐지? 공격력을 1 잃는다. 오, 일단 카드 빼고. 유일하게 두 대 버틸 수 있는 친구가 얘인데 구린내로 1짜리한테는 안 죽게 하는 게 더 나을지도. 하긴 여기는 지금 평균 데미지가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알람봇? 꼴박이 하고 진정시키는 거지, 냄새로. 아, 의미가 없잖아. 어차피 한 대 맞으면 죽는데, 얘. 쉴드봇으로 가자. 쉴드봇으로 겁나 꾸준하게 딜을 넣는 거지. 어? 이거 어때요? 그냥 쉴드봇한테 뾰족한 기술 넣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구린내 말고? 이걸로 갈래. 가시가봇 들은 다음에 어차피 한 대 방어하니까 거기에다가 또 추가로 이제 딜을 넣는 거. 오, 이게 또 추가가 되네. 가격이 더 오르네요, 심지어. 동보토피아. 이쪽엔 별로 값진 게 없어. 근데 길이 여기밖에 없는데요? 그래도 넌 여길 탐사해야 해. 알잖아, 위대한 초월을 위해. 맞아. 근데 그 초월이 뭐냐고. 개꼴밖에 생겼네, 진짜. 어? 그래, 이런 때 필요한 게 쉴드봇이지. 문제는 배터리가 없다는 거. 빈 그릇으로 한 대 맞고. 으악. 턴을 버티기만 해도 배터리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쉴드봇. 아, 미안. 아야.
지금 두 대 맞으면 게임 끝나잖아, 두 대. 끝났네. 어, 아유, 모르고! 아이고, 망치를 누르려고 했는데, 손이 미끄러져서 종을 눌렀네. 아이고, 깔끔한 딜량. 별이 뭔지 궁금하다고? 넌 많이 이겨왔지. 그래서 머리 위에 현상금이 붙은 거야. 그럼 현상금 사냥꾼들이 따라붙지. 그래도 네가 죽으면 리셋돼. 감시 드론. 폭발봇. 폭발봇도 잘 쓰면 좋지. 이건 뭐야? 망가진 법, 자동장치. 일단 무조건 첫 턴은 방어를 할 수밖에 없네. 이게 폭발봇을 내는 거지. 툭 치면? 뭐야? 내 이름은 문홉스버그. 금머리 가죽을 벗기러 왔다. 개인적인 건 아니야, 애송이. 어머, 너무 센데요? 빈 공간이 공격당할 상황에 이 도장을 담은 카드가 그 자리로가 대신 피해를 입는다. 어쩔 수 없지. 여기를 한 대 맞고 얘를 때리면 얘가 죽을 거 아니야, 그지? 이제 겨우 코스트가 3이야? 오케이, 두 대쯤이야. 버틸 수 있어. 이제 여기서 개꼴받는 알람봇을? 아니, 저격봇을 불러서 일단 카드 꺼내봐. 저격봇을 불러서 턴을 종료하고 얘를 때려. 네 머리가죽은 다음에 벗겨주지. 문 홉스버그는 또 보게 될 거다. 두 대 맞고, 나갈 때다. 알람봇! 얘를 꼴받게 한 다음에, 얘를 없애주고, 아야, 게임 오버 아니죠? 이제 더블 거너를 꺼내주면 돼요. 더블 거너를 여기다 꺼내주고 턴을 종료한 후에 저격을 얘한테 하면 얘 안 매매? 카드 한 장 더 뽑고 쉴드 봇 가자! 하! 하! 야! 아래로. 뭔가 숨겨져 있는 화살표가 있을 수도 있어서 잘 봐야 돼요, 맵을. 뭐지? 한 바퀴 돌았는데 아무것도 없네. 뭐야 이 드론은. 근데 나 지금 카드 너무 많아. 더블 거너, 저격봇, 쉴드봇, 엉기밭! 쉴드봇 가자. 이걸 안 누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네.
다리에서의 결투. 알람봇. 왜 전류가 흐르고 있지? 강화판인가? 딜이 1 높아. 아야! 폭발봇. 에너지봇을 선빵으로 먼저 내고. 거기에 이걸로 막아. 한 대도 허용할 수 없어. 더블건어. 더블건어는 선넘치 스마라시아 구석에다가 와. 그냥 쳐맞아야겠는데요? 아, 망치로 다리도 무너뜨릴 수 있구나. 뭐 일단 어쨌든 한 대 맞읍시다. 쉴드봇. 일단 저격봇으로 먼저 죽이자. 이렇게 하고 선을 종료. 사망. 오, 쉴드봇이 두 장 나왔네. 얘를 먼저 때리고. 으악! 안 돼! 저격봇. 이건 치욕이야. 좋아. 좋아가 아닌데? 더블건어 피가 왜 이렇게 적어요? 6코스트 주제에 왜 이렇게 약해 빠졌어. 땅, 따당. 두 대를 맞춰야 돼. 아이, 자꾸 카드 뽑는 걸 까먹네. 폭발봇! 얘네를 다 날리자고? 좋은 생각이야! 폭발! 다음에 개꼴 받는 알람봇을. 아, 알람봇 나중에 낼걸, 씨. 체크포인트. 아이템 100% 충전. 보스포셋 0%. 뭐야? 찌질해라. 이 고물은 전력이 죽었어. 새 배터리를 가져온다면 일어나게 해줄게. 이거? 어? 드디어 일어나. 네 출입 허가는 검사실 뿐이야. 그냥 검사 계량기에서 배터리 가지고 와. 오, 이렇게 생겼구나. 프린트 과정. 이게 뭐지? 콕콕콕콕콕콕. 무슨 카드인 것 같은데? 오, 이게 또 있네? 또, 똑같은 새로운 퍼즐이네요. 이건 고정이네. 이렇게 치면은 얘네 둘이 얘를 다 죽이고, 얘가 이걸 치면은 얘가 없어지고, 얘가 때려서 데미지가 4가 들어갈 겁니다. 모르겠는데? 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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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5가 됐어? 폭탄 부인의 리모컨? 그래, 받아. 모든 빈 공간에 폭탄을 떨어뜨리지. 전술적으로 판을 지워버려. 현명하게 써야 해. 왜? 자, 봐봐! 봐봐! 얘네가 폭탄을 터뜨렸잖아! 얘가 막았어! 1, 2가 남았어! 얘를 때려! 아, 얘가 없지, 참! 그래서 1,
4 해서 5가 되는구나. 이것도 해봅시다. 이건 뭐야? 무슨 도장이야 이거? 아씨, 도장의 종류를 사전을 통해서밖에 볼 수가 없어. 짜증나게. 사전 못 봐? 사전 없어? 어떻게 보는 거지? 퍼즐 바로 옆에 있다고? 어디? 어. 공격한 후 도장을 담은 카드는 사망한다. 초록 목수. 오렌지 목수네. 내가 아까 봤던 게 주인에게 오렌지색 보석을 제공한다. 파란 목수. 주인 측의 보석 그릇이 죽을 때 폭발한다. 맞은편 근처의 아군 피조물까지 10의 피해를 입는다. 아, 참 복잡하게 내놨네. 아, 짜증나. 얘가 얘를 때려. 터져. 터져. 없어져. 된 거 아니야? 왜 안 돼? 난 이해가 되지 않아. 이거 없애면은 여기 있는 것들 터지는 거 아니야? 아, 얘가 이렇게 돼서 그런가? 근데 이해가 안 돼, 지금. 주인 측의 보석 그릇이 죽을 때 폭발한다. 주인 측의 보석 그릇, 이거 아니에요? 이게 죽으면 얘네가 다 터진다는 얘기 아니었어? 내가 얘를 때렸어. 없잖아. 죽잖아. 죽잖아. 얘도 터진다는 거 아니야. 아, 얘가 얘를 때려서 얘가 터짐과 동시에 얘가 죽어버려서 터지는 게 아니라 얘가 남아있구나. 그럼 얘를 내려. 그래서 얘가 얘를 때려. 얘가 없어져. 얘가 죽잖아. 그러면은 된 거 아닌가? 왜? 아, 보석이 터진다는 뜻이에요. 아니, 야, 설명을 진짜 개같이 써놨네, 이거는. 이건 번역 문제다. 야, 보석이 터진다는 뜻이구나. 그니까 얘가 죽으면, 이게 죽으면 얘네가 다 폭탄이 된다 이거죠. 보자. 왜 아무것도 안 변해? 아, 보석이 죽으면 보석이 터진다고? 어, 카드가 되게 특이하네. 얘를 죽이는 게 아니라 얘를 죽여야 되는 거야? 이렇게? 그래도 달라지는 게 없... 얘가 얘를 죽였어. 아, 얘가 죽는구나. 그럼 이렇게 하면? 아, 됐다. 아, 이게 진짜 설명이 애매하게 써있네요. 이해하니까 진짜 쉬운데 저 도장이 되게 이상해. 외로운 마법사봇. 얘 그 작은 걔 아니야? 2부에서 하이라이트에 나왔던 애. 아, 이건 너는 이건 작은 아무 말고 다른 거? 정말 감사한다. 내게 시켜 뭐든 간에. 그 뭐 하나 남은 것만 아니라면 뭐든. 아, 됐다. 어렵네. 그니까 이 도장이 담겨있는 카드가 있는 상태에서 보석을 치면 그 보석이 폭발이 되는구나. 되게 별론데요, 카드가? 아씨, 진짜 헷갈리게 써놨네. 아, 내가 이걸 꺼놨던가? 괜찮아, 쉬운 퍼즐 몇 개 풀면 돼. CCTV다. 카드가 있는 사각형을 모두 고르시오. 이건 뭐야? 여기 뒤에 이상한 건물 사진 같은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똑바로 될 때까지 도장을 회전하세요. 쟨 뭐야? 넌 뭐야?
이게 뭐 어느 방향으로 몇 번 회전시키고 그러면 얘 뭐 열리나 본데? 머리가? 뭐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생선보. 나 찾았다, 좋다. 로봇 생선 나 숨겼다, 마지막 복수다. 나쁜 생선. 그 2탄 보스인가, 쟤? 쟤는 왜 계속 고통받아? 왓? 이게 전지구나. 다른 건 상호작용이 안 돼요. 그래, 그거야, 가져와. 그래, 고마워. 종전지, 이거면 될 거야. 게임으로 돌아가자. 왜 99%야, 불편하게. 어? 대각선이 있어. 에? 어? 에? 이게 뭘까? 다른 세계로? 가 아니라 체크포인트. 역겨워라. 아, 그런 광경을 보여줘서 미안해. 여긴 포토피아에서 마지막으로 생명이 남은 곳이야. 저 구린내나고 꼼틀대는 불안정성의 덩어리가. 아, 제 로봇이어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구나. 로봇을 완벽하다고 생각하네. 으, 이 눅눅한 쓰레기장은 참 짜증나네. 거주자들은 발톱을 내밀고 신선한 봇대를 노리지. 발목 조심하라고. 여기도 비밀 장소가 달라붙는 폭탄. 이 도장을 담은 카드가 사망할 때 주인은 기폭 장치 도장을 부여할 피조물을 고른다. 딱히 쓸데 없어 보이고. 엑스 스켈레토 공수가 2야. 이 도장을 담은 카드는 사망한다. 어이, 되게 좋다. 일회성이긴 하지만 되게 좋네. 이건 또 뭐야? 아니, 맵이 너무 넓어. 일단 하나하나씩 해보자. 아래쪽부터 눌러볼게요. 달라 붓쉴드. 이 도장을 담은 카드가 사망할 때 주인은 나노 갑옷 도장을 부여할 피조물을 고른다. 자극. 이외의 카드가 손에 주어진다. 일단 방어. 아따, 오지게 두드려 맞네. 폭발봇 매달리는 자. 이 도장을 담은 카드는 가능한 멀리 그쪽으로 이동한다. 얘 한번 내볼까? 카드가 뭐 나올지 궁금하네. 나 미끼. 사망할 때구나. 사망할 때 쟤한테 배리어 하나. 좀 위험한데. 뭐야, 죽은 나무한테? 아! 오! 게임 끝났! 아, 저 건어를 못 봤어. 뭐야! 짠, 네 돈도 다 사라졌어. 대단해. 돌려받고 싶어? 그럼 또 죽지 말고 이 자리로 돌아와. 마지막으로 갔던 중간 지점으로 돌아가. 그냥 너 있던 곳으로 스킵하라고.
쉽지만은 않지. 금방에 탈주봇들이 막 리스폰 됐거든. 다시 왔는데요? 그럼 여기부터 싸워보자. 묘비. 피조물이 이 도장을 담은 카드를 공격할 차례에 공격하지 않는다. 묘비는 아예 공격이 안 되는구나. 아, 폭탄으로 이걸 없앨 수 있네? 지금 보니까. 일단 버티고. 알람봇. 헐랄랄랄랄랄라. 옮기고. 아, 얘를 죽여야 얘가 없어지지, 참. 저격을 꺼내야 되나? 그럼 저 카드를 뽑아. 뭐라고? 생선을 찾아야 된다고? 일단, 저격봇. 어? 와, 더블 번호가 나오네? 잠시만요. 알람보 때문에 얘 데미지 3 들어가는데요? 아, 쉴드봇이 있네. 아, 근데 나 지금 배터리가 없어. 이걸로 일단 막아. 막을 수는 있어. 하고, 부수고. 얘가, 툭툭, 탁, 하고. 여기서 여기서 스카레돈 내고 생선봇을 내면 어? 아니 폭탄 아니 개색 와우 자극 그래 하야 에? 뭐야 끝났어? 이건 뭐지? 이건 끝내주는 거야. 네 카드 하나를 오버클럭 해줄게. 공격력 버프. 하지만 한 번 죽으면 영원히 사라져. 오버클럭이라 영원히 사라진다고? 그러면 안 죽게 해야겠네. 데미지 딱히 올릴 게 없는데 애들 다 피가 1, 2여가지고 아예 데미지가 없는 애를 데미지를 붙이는 게 더 의미가 있을지도. 얘로 가자. 뭐야 이게 오버클럭 겨우 1. 맞아 이거? 에너지봇을 진짜 안 쓰거든요? 내가 얘 운영을 잘 못하겠어. 얘를 그냥 공격력을 입히고 뭐 죽으면 영원히 사라지라고 하지 뭐. 땅! 다 했다. 얜 죽이지 마. 아니 바로 죽일 건데? 폭탄으로 죽여야지 내가! 이건 뭐야? 무슨 생각인지 맞춰보자. 중간 지점으로 돌아가 아이템을 보충하고 상점으로 가겠다? 정말 네가 이기길 바라는데 그리 쉬울 린 없잖아? 중간 지점에 갈 순 있지만 금방에 모든 탈주봇들이 리스폰 될 거야. 그러니까 확신해? 아니요. 싸우자고. 아 얘네 빡센데. 퐁
죽은 나무한테 세 대 맞음 죽습니다. 세 대 맞으면 죽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뭐지? 왜 저걸 나한테 줘? 아, 저기 줄 게 없으면 나한테 주는구나. 아, 개 좋은데? 적군한테도 카드를 줄 수 있구나. 달아줄 데가 없어서 날 주네요. 됐고. 그 다음에. 됐다. 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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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따따따따따따따 좋아. 카드가 또 있어? 달라붙는 폭탄 달라붙 쉴드 교환봇. 와, 교환봇이 코스트가 6개였네. 달라붙 쉴드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헐. 아, 스켈레톤 두 마리? 아, 무조건 한 대 맞을 수밖에 없는데? 막을 수가 없잖아. 장난해? 그냥 한 대라도 맞고, 윽. 쟤네는 다 부서지고? 얘는 어차피 움직일 수 없는 애들이기 때문에. 아, 내면 그냥 바로 데미지를 입는 거야? 피조물이 이 도장에 담은 카드의 맞은편으로 이동할 때 1의 피해를 입는다. 그렇구만. 그럼 쉴드본 낼걸, 차라리. 죽었을 텐데, 그러면. 때리기도 전에. 아! 포스트가 모자라는구나. 오케이. 뭔데, 저건 또. 아, 스켈레톤. 엄청 더러운. 빙그릇으로 맞고. 버텨. 다음에 쉴드봇. 어? 위대한 도약이 아니었네 얘? 어? 우짠! 우짠 너! 어? 왜 맞아? 아, 아, 그, 공수는 그래도 내가 때린 맞지, 참. 아, 정신이 없네. 스켈레톤. 계속 막아줘요. 탁, 탁, 맞고. 곤충 드론을 왜 걷다 내? 뭐, 그래, 뭐, 알아서 하시고요. 나 생선. 일단 이렇게 두 대 계속 때려봅시다. 생선봇 살고 쉴드봇은 죽겠네요. 생선봇 꺼낸 다음에 망치로 패라고? 아까워. 죽기 일보 직전이면 그때 쓸게. 으, 나빠. 어차피 이 판 끝나네요. 무조건. 무조건까지는 아니구나. 오케이, 이렇게 하고, 다음 턴을 보고, 변화가 없는 걸 확인한 뒤에, 더블 건너 꺼내고, 망치로 부술게요. 그럼 되지? 뭐 들어오는데. 더 많은 생선.
이 도장을 담은 카드가 사망할 때 임의의 카드가 손에 주어진다. 에? 아, 이걸 계속 부셔야 되나? 더 많은 생선. 뭐지? 난 진짜 임의의 카드가 나올 줄 알았는데 생전 처음 보는 카드가 나와가지고 좀 당황했어요. 이게 뭔가 시리즈가 있는 걸까? 빵, 빠빵. 17원. 1원 손해봤다, 제기랄. 누구야, 넌? 여름을 지나고 싶어? 못 내게 치워줄 수도 있지. 약간의 열만 있으면 돼. 헤헤헤. 뭐야 이거? 내가 상인도 아니지만 이제 서로 뭘 좀 주고받을 거야. 저들 중 하나랑 네 카드 하나를 교환해야 해. 달라부태골. 주인은 취약성 도장을 부여할 피조물을 고른다. 어, 이거 좋다. 이거 상대한테 붙일 수도 있는 거잖아. 상대한테 붙이면은 아무리 강력한 카드도 한번 때리고 그냥 사망인데? 곤충도로는 솔직히 의미가 없고 스켈레톤도 많으니까 됐고 달라붙어보지. 그래, 내게 어떤 걸 줄래? 저격봇이요? 4로브달러 강화 카드 고르라고. 나 골라. 그래, 일단 너 골라보자. 뭐가 있나. 가시 몸빵 위대한 도야 이렇게 있네요. 아, 뭐가 좋을지 모르겠는데. 얘 위대한 도약 되나? 아, 이게 또 돼? 그래? 스켈레톤 불사면은 진짜 개꿀이겠는데. 아마 불사도장이 안 나올 거예요, 이거. 생선봇에 이거 넣을까? 빈 공간 맞은편에 피조물에 넣으면 이 도장에 담은 카드는 그 빈 공간으로 움직인다. 가서 맞아주는 거지. 아니, 근데 이게 게임을 하면서 이번 챕터가 0 데미지가 너무 많아서 사전에 불사도장이 없었냐고요? 찾아봐야겠다, 그러게. 아, 얘한테 그냥 위대한 도약 넣을래? 도장 3개. 이 녀석의 메모리 유닛은 더는 못 견뎌. 이게 도장이 마지막이군요. 방 뭐야? 어? 방 뭐였지? 일단 좀 봅시다, 사전을. 챕터 1에서 봤던 실패 아니야, 실패? 없네. 불사가 없어. 짜잔. 아. 방금 그 초록색 괴물 어디로 갔어? 뭐야 이건? 왜 해골이 있어? 이건 아직 쓸 수 없는 건가? 선생님, 액트2에서 초록색 마법사도 똑같은 인물 아니에요? 어, 맞아요. 그때도 내가 얘기했었던 것 같아. 이거 실패 아니에요? 이러면서 한번 봤었잖아요. 아, 근데 애들 계속 나오네. 아, 지친다, 이제. 전투가 너무 많아. 얘 왜 또 데미지가 2야, 이 그지 같은 놈.
저 전투가 챕터 1에 비해서 너무 많아요. 2는 전투를 내가 컨트롤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무조건 해야 돼서. 자, 됐네. 쌩으로 맞아야 되잖아, 이거. 아니, 이건 그냥 게임이 끝났는데요? 폭발보. 아이템을 쓰자고? 모든 빈 공간에 폭발봇을 설치해. 솔직히 조금 짜증나지. 이거 아이템 쓴다고 근데 의미가 있나? 살 수 있어? 다 터지면 얘네 와가지고 또 세대 때리고 게임 끝날 거 아니야. 방어를 해야 되는데 지금 못해. 이거 그냥 게임 끝내야 될 듯? 아이템 썼잖아! 뭐야! 왜 한 칸도 안 쳐! 아, 에너지 충전용이라고? 그니까 한 번 쓴 다음에 써야 되는 거예요? 이거 강종되지 않을까? 오, 예스, 베베. 다행. 아까랑 지금 전개 똑같고. 이렇게 하고. 어? 세 개가 다시 차네? 그러면은. 근데 그래도 못 막는데? 지금 한 대만 맞아도 죽는 상황이라. 이건 그냥 아이템도 안 쓰는 게 나을지도? 아, 오케이. 이해했어. 아, 이 도르마무 자주 쓰면 안 되는데, 그냥 이번 판만 좀 쓸게. 자, 가자. 보자. 봐봐. 이렇게 하고. 자, 한 대 맞고, 여기서 익었어. 오, 예스, 베베. 완전 초기화. 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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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펑. 오케이. 됐어. 카드 배열도 달라졌네. 난 코스트 늘릴 때까지 좀 버티자. 뭐지? 아, 너 공수구나. 나 왜 이러는 걸까요? 알아맞혀 보세요. 딩동댕. 아휴, 인간아. 다시 할까? 아, 이건 그냥 죽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아, 나 너무 속상하네. 뭡니까. 일단 카드 뽑고 보자. 폭발봇. 아니, 곤충 드론을 조질 수 있는 게 지금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하고, 방치로 부수고, 채우고, 자, 이렇게 하고 얘가 탕 때리면 얘를 익어주고 탕 때리고 죽는거지, 그지? 졸라 멋있어! 아, 근데 아이템을 이렇게 다 쓸 정도로 이 전투에 값어치가 있어? 데미지 조금이라도 넣어주고. 여기서 그냥 빨리 끝내버리자, 이거. 버티지 말고. 이렇게 해서. 돼? 한 칸이 모자라. 나쁜 생선. 이런 요망한 나쁜 생선. 어쨌든 이기긴 이겼다. 이건 뭐야? 구타 유발자.
취약성. 도대체 이 생선은 뭘 어쩌고 싶은 걸까? 와, 능력 진짜 이상하다. 능력이 어지러지라네.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조져. 어차피 게임 끝나거든요? 그래서 그냥 막 놔봤어요. 2원. 일단은 이겼다. 와, 체크포인트다. 네 아이템들은 보충됐어. 제 뒤에 봇들은 영원히 죽어있고. 정말 우울한 집이야. 여기서는 우버봇을 못 찌르려면 여기 있어야 해. 별로 오래 머물고 싶진 않을 거야. 오, 텔레포트. 일단 저 건물까지는 길을 뚫어놨으니까 이제 여기 위쪽 가봅시다. 이거에 대한 정체도 절대 까먹지 마요. 이게 뭐야? 뭐야? 안 돼. 너 좀 안 좋은 타이밍에 왔어. 이 발전기가 곧 폭발하거나 할 거야. 그러기 전에 네가 재충전해야 해. 시간이 가고 있다고 알 거야. 이 도장을 담은 카드의 맞은편의 피조물은 1의 공격력을 얻는다. 짜증 FM. 저걸 부셔서 충전해야 돼? 오, 내 얼굴이 0이 되면 네 패배야. 그렇게 빡셀 것 같지는 않은데. 아차. 4. 안녕 친구? 너 시간 얼마 없다. 아, 개 때려서 에너지를 채워야 되는구나. 아씨, 그럼 저걸 부술 필요가 전혀 없었겠네. 이거 돼, 근데? 폭발봇을 잘못된 위치에 둬. 몰라, 그냥 해. 어떻게든 되겠지. 딴딴딴딴딴! 1! 됐네! 어떻게든 되네. 충전! 와, 잘했어. 폭발하기 전에 재충전을 만쳤네? 할 수 있었으면 박수 쳤을 거야. 럭키 카드가 아주 애쓰네요. 돈도 안 주네, 근데. 속상하네. 하나를 뽑아. 일단 도장이 뭔지부터 봐야지. 그래. 공격할 곳을 고를 수 있다. 나머진 다 쓰레기고, 공격할 곳을 고를 수 있다. 더블 거너의 저격? 중복이 돼, 근데? 되네? 나라면 다른 걸 골랐겠지만. 왜? 별론가? 여긴 왜 안 가져져? 카드 또 골라? 어? 뭐야 이거? 어? 아,
아 지금 보니까 이게 이름이 노란색으로 뜨면 레어 카드인가 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맵 지형이 바뀌어서 노란색으로 보이는 거였네요. 얜 뭐야? 턴이 시작할 때 이 도장을 담은 카드는 짐승 모드로 혹은 짐승 모드에서 변신한다. 뭐지 왜 좋아 보이지? 그리즈 다 엄청 비싸네. 일단 얘가 조금 더 효용성이 높아 보이니까 얘로 하고. 좋다. 두더지야? 짐승 모드로 진화하는 애다. 어떡하지? 강한 애인가? 어머! 아, 쟤구나. 개사긴데? 이걸로 조지고? 볼트 하운드 로봇 버전이야. 아, 막을 걸 그랬나? 아, 빈 그릇으로 막을 걸. 아, 나 바본가? 왜 멀뚱멀뚱 맞았지? 아, 얘도 진화하는 앤데? 됐다 이거. 코스트가 다 너무 높아. 자극이 느껴진다. 빙그릇. 엥? 아. 하, 이게 참 정말 그지 같아요. 오, 자기, 울지 마. 나는 클랭크 제페. 빨리 끝내줄게. 다 뗀 것 같죠? 나 이제 생선. 37? 37? 너 한 대만 버티면 저격봇이 해결해줄 수는 있어. 아니 너무 개빡센데요? 게임? 어 일단 저격봇 나무 뒤에 숨겨놓고 생선봇이 얘를 잡겠네요. 오, 괜찮아, 자기. 클랭크 제백이란 이름을 기억해. 다시 올게. 아씨, 미친, 바로 진화하네, 저거. 그냥 다행히 피가 한 대여서 바로 죽일 수 있고. 알람봇으로 얘를 꼴밖에 만들고 죽이고, 쉴드봇으로 얘를 죽여. 아, 얘 죽여? 오케이, 됐다. 이제, 하나, 둘, 셋, 넷. 오케이. 극한으로 끌어올리겠어. 이렇게 하면은, 딱 한 칸 남는단 말이에요. 꼬야봇이, 꼴 받는 애를 죽여버리고, 더블 건어가, 굳이 더블 건너일 필요도 없지. 저격으로 나무를 치우고. 좋은 생각이다. 이렇게 하고 턴을 종료하면. 오, 두 번 쏠 수 있나 봐. 빵야, 빵야. 오, 진짜 더블 저격이네. 미쳤다. 이거지. 이건 또 뭐야? 불곰국 카드 얻을 수 있는 건가?
네 카드 하나가 또 다른 자아를 얻게 될 거야. 짐승의 자아. 어떤 카드에 어떤 짐승인지는 네 선택이야. 그리 복잡한 건 아니야. 좋아자. 개꼴받는 알람봇 어때요? 이게 약간 턴진하면 진화하는 그런 거 같은데 얘 넣어봐야지. 시작하자. 이번 안에 어떤 짐승이 살게 할래? 짐승 모드. 데미지 3과 체력 2를 추가로 넣어주는 거야? 즉사를 넣을 수도 있네. 오, 나 이거 할래. 그게 좋다. 진심이야? 그래. 이거 황금인가? 내가 막 캐려던 참인데 쪽팔려보고 나야 나오는 거였구만. 길이 열렸어. 아우, 이쪽이 지름길이 열렸구나. 아, 전투 또 해야 돼. 아, 이 좀 많이 지치네. 머리도 엄청 써야 되고. 아니, 미친 그레이드. 그리즈가 나왔고요. 그럼 내가 먼저 선빵 친다. 진화! 아, 뭐야! 너무하잖아요! 아니, 능력치가 막 더 증가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대로 변신하는 거네. 생선. 낼 게 없어. 둘 다 못 잡나? 일단 스켈레톤으로 얘 일단 먼저 잡고 다음에 생각하자. 야, 이거 시간 끌면은 안 되겠는데? 알람봇을 보호해야 돼. 저격봇 일단 꺼내고. 한 대 맞고, 보호막을 굳이 얘 안 줘도 되는데 얘로 주자. 좋아요. 나 이제 생선. 이렇게 해서 얘 때리고 얘 없애고 얘 쉴드 부수고. 좋아요. 버티고 하나 더 꺼내서 택 밖으로 나와 손에 들어왔도다. 나봐 이겨라. 이대로 게임을 끝내면 섭섭하니까 퉁 퉁 퉁. 오케이. 끄아. 자, 다시는 보지 못하겠네. 아, 저 완전 소멸이지 참. 아, 맞다 맞다. 잘 됐어. 저거 어차피 크게 의미 없는 애였거든. 자, 이제 수금할 때입니다. 땡기자고. 하나 둘. 돈 많이 모였네. 전에 살던 친구가 완전 대충이었거든. 오두막이 더러웠단 건 아니고 놈의 플레이 말이야.
여기저기 실수나 해댔지. 스토리나 분위기만 따지고. 나 아냐 이거? 넌 알지? 카드게임은 완벽한 전략이 다라고. 그 나 아냐? 저게 뭐냐고. 위로 어디까지 올라가? 이 로봇 달러. 더블건호. 소냐. 그레이즈. 저 코스트. 가자. 아니, 지금 카드 너무 많은데. 거래할 준비 됐어? 그레이즈. 에너지봇. 소냐. 4개 줄 카드를 골라. 더 웃긴 건 뭔지 알아? 카드는 개많은데 줄 게 없어! 쉴드봇, 쉴드봇 이거 주자. 안 하고 올라. 어디 보자. 개꼴 받는 알람봇 어때? 시작하자. 늑대. 3, 1이야? 아깐 3, 2드만. 즉사. 얘 이거 넣어줘? 엥? 와, 카드가 4개야? 행을 주면 죽는 게 먼저인지 변하는 게 먼저인지 궁금하다고요? 그러게. 한번 해볼까? 어? 왜 이번엔 또 2야? 만약 공격력만 3으로 바뀌는 건가? 이걸로 해보자. 아, 나도 실험 좀 해보자. 궁금하다. 그게 맞는 것 같아? 나도 몰라, 아마. 아, 진짜, 전투 좀 그만 나와라. 체크포인트 왜 안 나와? 소냐. 망치로 이거 부술 수 있어. 근데 방어 먼저 하고, 변한 다음에, 스켈레톤으로 저 팰게요. 자, 스켈레톤 보자고. 잠깐만. 아씨. 성가신 녀석. 하고? 아니! 문 홉스버그가 돼진 줄 알았지, 어? 틀렸어. 저 잣된 것 같은데요? 짱, 아무 의미가 없어졌잖아. 어떡하노. 자, 봐봐. 아이템을 써야 될 것 같아. 야, 근데 분명히 아까 아이템 썼는데 왜 다시 충전돼 있어? 아, 이게 매판마다 다시 충전되나? 아, 아까 그 전파탑 다가가가지고 그 아이템이 충전된 거구나. 자, 일단 이걸 내요. 이걸 가져가요. 그리고 이걸 내요. 종료해요. 얍! 폭발봇을 내면. 야, 잠깐만, 얘 왜 데미지 1 안 들어갔어? 아니, 쉴드를 때릴 때는 딜이 안 박히나봐. 죽이자. 네 머리가죽은 다음에 벗겨주지. 문 홉스버그는 또 보게 될 거다. 나쁜 생선. 짜잔. 으아! 끝났네? 우엥. 설마 다시 다 해야 돼요?
와. 아, 이거 너무 지친다, 3분은. 뭐야, 아, 공수지 창. 아, 이러니. 이거 부수고, 얘 죽으면 얘 없애고, 얘를 죽여야 되는데 뭘로 죽일까요? 개꼴 받는 알람봇? 쉴드봇이 좀 안정적이니까 쉴드봇으로 하자. 뭐야, 왜 안 부스러져? 아, 이러면 뼈를 붙이는 의미가 없잖아. 뭐야? 뭐야? 좋은 생선. 피조물이 이 도장을 담은 카드의 맞은편으로 이동할 때 1의 피해를 입는다. 뾰족한 깃, 저격자, 위대한 도야. 문제는 얘를 막아야 되는데 좋은 생선을 지금 내면 안 되거든요? 아이씨, 머리 빠개지겠네. 아우. 개꼴 받는 알람봇을 여기에다가 둬서 목숨을 늘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대 맞아도 별로 안 아프게 하고 원래대로 돌아왔네요. 지금 세 대 맞으면 죽고 이기긴 하겠다. 아, 아우 머리야. 아, 진짜 머리 너무 아파 지금. 근데 때리고 이제 죽게 하고 저격봇이 나왔네? 아이고 두야, 어떻게 하면 잘 됐다고 소문이 날까요? 대충해. 난 머리를 쓰지 않겠어. 아야. 최선을 다해서 접해! 그래봤자 하나잖아, 이건 제기랄. 와, 돈 있는 곳! 따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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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나 진짜 아 너무 힘들어. 와, 죽을 것 같아 지금. 뭐야 이거?
아, 불 들어온 거구나. 아이씨, 나 눈인 줄 알았어. 아, 인스크립션 3부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지치네요.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 끝! 다음에 합시다.